이런 배치가 있으면 쿠션을 반드시 이용해야 되잖아요. 회전 없이 2분의 1을 맞추면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회전 주지 말고 저 빨간 공의 오른쪽 2분의 1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를 향해서 반듯하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세게 칠 필요 없이 그냥 부드럽게. 그러면 선 따라서 이렇게 가죠. 그리고 빨간 공 일로 왔어요. 그러면 2분의 1 두께가 맞으면 빨간 공은 이쪽으로 오는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공이 예를 들어서 2분의 1 두께가 아니어도 얘는 맞힐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2분의 1 두께보다 좀 두껍게 쳐볼게요. 빨간 공은 일로 왔지만 얘는 일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빨간 공이 맞았다고 해서 내가 2분의 1 맞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얘가 일로 와야, 아, 2분의 1이 맞았고, 얘가 얘를 맞춰야, 아, 내가 정확하게 쳤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네, 어서오세요. 네. 아, 네. 이렇게 왔다는 거는 두껍게 맞았다는 거죠. 근데 얘는 안 맞았어요. 네. 얘는 두껍게 맞았죠? 이거는, 아, 이거 공을 잘 놓으셔야 돼. 공을 이흰줄 있잖아요. 흰 줄, 빨간 공의 오른쪽 끝이 이흰 줄에 닿도록 놓고 치셔야 돼. 천천히 느리게 치세요, 느리게. 셋 하면서. 에. 자, 빨간 공,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다음 분. 네. 한번 더. 두 번, 한 사람이 두 번씩이에요. 이 손가락이 이렇게 두 번째 마디에 올라가게. 아, 이렇게. 예. 빨간 공이 이렇게 온거 보면 두껍게 맞은 거예요. 이렇게. 회전 없이 2분의 1 맞추는 거예요. 좀 두껍게 맞았죠? 예. 네. 그거 그게 아니야. 갑자기. 예. 두 번씩이요. 회전 없이 빨간 공 오른쪽 절반 맞히는 거예요. 2분의 1 맞히는 거예요. 아, 이거를 이렇게 공간이 없게 만들어줘요. 여기까지가 그랬네. 얇았어요. 드레스 입으시니까 좀 특별해 보이네. 어우, 그랬더니 또잘 치시네. 자, 그럼 자, 일로 와보세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무회전으로 2분의 1 두께 맞췄더니 맞았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무회전으로 2분의 1 치니까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런데 당구를 치다 보면 공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직접은 치기가 어렵고 쿠션을 이용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면 무회전 2분의 1 쳐서 얘가 맞는 걸 보고 유추해낼 수가 있는데 뭐냐면 무회전 2분의 1 절반 두께를 쳤더니 이렇게 이 대각선 방향으로 오더란데 당구대가 정사각형 두개 붙여놓은 거잖아요.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45도거든요. 무회전 절반 맞추면 45도 방향으로 가는구나라는 거를 이걸 통해서 알수 있고 이 45도라는 것은 이게 수직 방향이에요. 기울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수직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한칸 기울기, 둘, 셋, 네칸 기울기로 나오는구나. 무회전, 빨간 공 오른쪽 절반 맞추면 네칸 기울기로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거를. 그런데, 당구대 틀에는 이렇게 하얀 점이 찍혀 있는데, 이거 포인트라 그래요. 그래서, 8칸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맞추면 네 칸 기울기. 그러면 이 절반이라는 것을 8 등분한 것에 대한 4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2분의 1이니까 8분의 4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8분의 4, 2분의 1을 맞췄더니 네 칸 기울기로 나왔어요. 4를 쳤더니 네 칸 기울기로 나왔어요. 그러면 3을 치면, 8분의 3을 치면 하나, 둘, 세 칸 기울기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럼 실제로 쳐보면 8분의 3이라는 것은 이게 2분의 1인데 이거보단 얇게 쳐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겨냥해서 치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쳤을 때 이렇게 가죠. 비슷하게. 네. 그러면 여기까지 쳐보니까 추측이 맞았잖아요. 그럼 이건 쳐보나 마나죠. 8분의 1로 치면 되겠구나. 여기 있으면 8분의 2, 4분의 1 두께, 8분의 3, 8분의 4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8분의 2 두께 이거는 이제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아 요거 8분의 2, 즉 4분의 1 두께 얇게 치면 이렇게 맞아져요. 맞아지는데 얇은 두께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비현실적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얇게 8분의 1 얇은 두께를 맞추면 이렇게 오긴 오는데 얇은 두께가 잘 맞추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건 좀 비현실적이에요. 자, 그러면 1, 2, 3, 4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거 연장하면 여기죠. 여기. 그러면 시작점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니까 빨간 공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칸 기울기잖아요. 그럼 8분의 5 맞추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닌 것 같죠. 그죠? 자, 근데 2분의 1 맞췄을 때 빨간 공이 일로 왔단 말이에요. 8분의 5 맞췄으면 두꺼웠으니까 이거보다는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두껍게 맞췄으니까. 자, 그럼 제가 8분의 5를 맞춰볼게요. 8분의 5라는 것은 이게 2분의 1 맞히는 겨냥법인데 여기를 향해서 치면 되는 거예요. 두껍게 왔죠, 지금. 근데 얘는 어떻게 가요? 1로 가기는 그냥 아예 이쪽으로 왔죠.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이 공이, 흰 공이 지금처럼 1로 올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거든요. 제가 조금 8분의 5를 치는데 조금 세게 쳐볼게요. 이제 맞았죠. 그런데 공을 가장 안정적으로 치는 방법은 세지도 않고 적당한 힘으로 부드럽게 치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내 공을 보낼 수가 있는데 부드럽게 쳤더니 오히려 일로 간단 말이죠. 좀 세게 쳤더니 결과는 내가 예상한 결과가 나오긴 나오는데 좀 세게 치는 방법은 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 이거 이 빨간 공의 위치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에 있잖아요. 이거를 무회전의 두께 8분의 5를 쳐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께는 8분의 4, 2분의 1 맞추면서 옆으로 가는 회전만 좀 주면 어떻겠냐. 그러면 두께를 2분의 1 맞추면서 편안한 두께를 맞추면서 내가 회전에 의해서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회전이 아니라 원팁 정도의 회전을 주고 저 빨간 공은 2분의 1을 겨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는 2분의 1로 맞은 놈처럼 왔고 얘도 맞았죠. 근데 부드럽게 치면서도 맞히는 방법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안정적으로 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빨간 공이 여기 있지 않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이렇게 있을 때는 여섯 칸 기울기인데 2 더하기 4 여섯 칸 기울기잖아요. 6이죠. 6. 6이니까 2 더하기 4로 하면 되잖아요. 회전 투팁에 두께 2분의 1. 두께 2분의 1 맞죠? 투팁에 회전을 주고 이렇게. 얘는 2분의 1 맞죠?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또 이걸 유추해서 이 현상을 유추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 5, 6, 7,
7은 3팁 주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원쿠션을 칠 때.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지금 한 칸 기울 길이 있는 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얇게 치면 되겠죠. 이론적으로 회전 없이 8분의 1 두께. 근데 그걸 맞히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이렇게 있으면 아 두 칸 기울어져 있네. 회전 없이 8분의 2 두께 맞추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4분의 1. 근데 4분의 1이란 두께도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 맞아. 만만한 게 이 정도 되면 이제 만만한 거지. 세 칸 기울기로 오면 예, 이제는 좀 쳐볼만 하죠. 제일 쉬운 게 2분의 1. 2분의 1 자리에 있을 때가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이 2분의 1로 쳐서 맞히는 이 각도는 내가 실수를 해서 2분의 1보다 조금 얇든지 2분의 1보다 조금 두껍든지 해도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제일 만만한 놈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 회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정도 벌어져 있는 놈들까지는 이 생각 가지고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부드럽게 쳐서는 아무리 회전을 많이 주고 두껍게 쳐도 부드럽게 쳐서는 갈 수 있는 곳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 기울기라는 건 보면 어떤 기울기예요? 당구대의 이 대각선 기울기가 이 기울기인데 마침 요것도 이거보다는 조금 서 있네요. 그러니까 당구대의 대각선보다 조금 이렇게 서 있는 요 일곱칸 기울기 정도? 요 정도까지는 회전을 많이 주고 부드럽게 쳐서 보낼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회전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두꺼운 두께를 치는데 두껍게 맞았죠. 근데 이쪽으로는 못 간단 말이에요. 보낼 수 있는 각이라는 게 한 7칸 기울기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벗어나는 놈들은 어떻게 쳐야 되냐면 세게 치든지 아니면 당점을 내려서 하단 당점을 주고 이렇게 끌어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너무 이제 설명을 위해서 이걸 띄운 거고 쉽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세 칸 기울기란 말이죠. 3이라고 써 있잖아요. 하나, 둘, 셋. 그럼 무회전 8분의 3 맞추면 맞아지는 건데 이게 만만하기는 한데 한번 이것도 두 번씩 쳐보죠. 이제. 그렇죠. 두꺼웠다고 생각할 수 있죠. 8분의 3을 맞추려면 이 정도를 겨냥 한 1cm 이상 떨어진 곳을 향해서 찔러야 돼요. 부드럽게. 예. 네. 예. 네. 그리고 이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른 데 가서 연습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어떻게 쳐서 실수하고 어떻게 쳤더니 성공하는지 그걸 좀 유심히 잘 보세요. 말은 하지 말고 못 쳤잖아요. 막 이러지 마시고. 너무 얇았나 보다. 이거 잘만 치면 거의 100점 이상은 그냥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만 잘 치면. 지금 점수에서 100점 이상은 확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원 쿠션을 잘 치는 사람이 쓰리 쿠션을 잘 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치면 실력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점수가. 그리고 공이 이렇게 딱 섰을 때 그 배치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해석 방식이 다르면 그 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률이 막 방식이 안 좋으면 확률이 떨어져요. 다른 사람이 치는 걸 잘 보세요. 얇았다. 안 맞고 맞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 나는 이렇게 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 다른 사람이 치는 걸 보고. 잘 치셨어. 네, 잘 치셨어. 괜찮아요? 예, 좋아요.
왜 잘 치웠어? 안정이 돼 있는 것 같아. 신중하게 치고 안정이 돼 있는 것 같아. 신중하게 쳐야 돼, 저렇게. 다 하셨어요 벌써?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바닥에 줄이 있어서 알기 쉬운데 줄이 없다 생각하고 예를 들면 실전에서는 이렇게 뭐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쳐야지 되겠구나라고 계획을 예 네, 맞는데 이런 배치를 딱 처음에 만났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이 공이 맞으려면 얘를 칠 거잖아요. 얘를 향해서 일단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중심을 향해서 가면 안 되죠. 한 여기 아니 적어도 여기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들어간 놈은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맞았으니까 이 정도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이 방향으로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면 맞아지는 거죠. 어떠한 공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건 뭐라 그랬어요?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기울기 제로. 여기 맞고 이 기울기만 유효한 건데 한 칸, 두 칸, 세 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 이건 세 칸 기울기로 나오는 제로로 들어가서 세 칸 기울기로 나오면 되는 놈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8분의 3이구나. 무회전 8분의 3.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제로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이 기울기가 얼마냐 했을 때 이게 제로니까 하나, 둘, 셋, 넷하고 다섯의 사이에 있네요. 그죠? 여기 와도 득점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3.5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맞는 거죠. 넷과 다섯의 사이로 그러니까 적어도 2분의 1이거나 2분의 1보다는 조금 두껍거나 아니면 회전을 미세하게 주거나 그런데 확률적으로 생각하면 처음부터 1로 보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일로 보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로 보내야지라고. 그죠? 여기가 제일 확률이 좋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넷, 다섯인데 그 사이니까 회전 조금만 주고 2분의 1 맞추면 목표 지점은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있어도 맞아지는 거죠.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이제. 네? 원TV 한시냐고요? 아, 지난 시간에 안 오셔서 그렇구나. 이게 빨간 점이 흰 공의 중심이에요. 이건 무회전인 거예요. 3시 방향이거나 2시 방향이거나 내려가면 안 돼요. 공의 성질이 바뀌기 때문에 3시 방향 또는 2시 방향에서 이렇게 팁의 왼쪽 끝이 중심에 닿았죠. 이거 원팁. 그리고 여기가 절반이죠. 이렇게 닿아 있으면 2팁. 바깥으로 많이 나와 있으면 이게 3팁인 거예요. 3시거나 2시거나 요 사이. 네, 네, 그렇게 대충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떻게 치셨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치셨어요? 네. 느낌팁? 진행방향 쪽 느낌팁? 그런 걸 느낌팁이라 그래요. 미세한 회전. 그래도 맞았네. 이렇게 해서 사실 이거 실전에서 이런 배치 치기가 쉽지 않아요. 오, 이런 것. 자, 근데 이 두께 실수가. 두께가 문제인데 두께 실수가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 이 큐가 흔들리면 두께 실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큐가 급격하게 나가는 사이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내밀어요.
그래서 허공에다 찌르는 연습이 잘 돼 있어야지 천천히 곱게 나가요. 그렇죠. 너무 쉽죠, 이거. 네? 너무 쉽죠. 네? 아, 쉽다고요? 네, 잘 치셨어요. 제가 어제는 딸들이 와가지고 레슨 못하고 어제 여기로 흰공이 얘를 막고 여기를 향해서 간다는 것은 이렇게 가면 그 다음 목적지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을 공이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맞고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여기를 향해서 보내는 것도 맞고 맞는 거죠. 이거는 투 쿠션이고 이렇게 맞는 건 원 쿠션인데 그러면 어느 방법이 더 그렇죠? 왜 투 쿠션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원 쿠션으로 치는 방법은 일단 2분의 1보다 얇게 쳐야 돼요. 근데 2분의 1보다 얇게 치는 건 항상 실수하기가 쉬운데 왜 그러냐면 2분의 1 두께를 맞추는 겨냥법은 무회전으로 여기예요. 빨간 공의 오른쪽 끝. 이건 초점이 잡혀 있어요. 색이 있기 때문에, 빨간색이 있기 때문에. 근데 8분의 3을 맞추려고 그러면 떨어진 곳을 겨냥해야 되죠. 이건 허공이란 말이에요. 초점이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자꾸 이 빨간 공 쪽으로 치게 되는 거예요. 초점, 눈의 초점 자체가. 그러면 두껍게 실패하게 되는데 일로 들어가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투쿠션으로 치는 방법은 회전 조금의 2분의 1 두께 겨냥하면 되죠. 그래서 일로 들어와도 되는데 일로 와도 맞아. 그쵸? 여기 와도 맞아. 그죠? 이렇게 맞고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득점 공간인 거예요.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무회전 8분의 3을 치는 것은 일로 오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여기 와도 안 맞죠. 그죠? 공 두 개 정도가 얘가 이쪽이 더 득점 영역이 넓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투 쿠션을 진행 방향 쪽 약간의 회전에 얘는 두께 2분의 1 겨냥해서 치는 게 두께 맞추기도 쉽고 확률적으로도 이게 훨씬 치기가 쉬워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쳐보세요. 네, 잘 치셨네. 네, 잘 쳐. 오, 상당히 부드러워지셨네. 그동안 뭐 어떻게 좀 하셨나? 둘 셋이면 돼. 네, 좋았어. 회전을 안 줬었나 봐. 두께 맞추는 거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회전 줄 생각을 안 하셨나 봐. 두께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공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면 잠깐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네, 다섯, 여섯, 여섯 칸 정도 되죠. 여섯 칸 기울기구나. 어떻게 쳐야 돼요? 투팁 주고 얘는 두께는 2분의 1 맞추면 되겠죠. 자, 그 방식으로 두 번씩.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안 돼요. 딱 공 배치 쓰면 스스로 기울기 계산해서 아 이거 여섯 칸이구나 그러면 2 더하기 4 투팁에 2분의 1 맞추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셔야 돼 이제. 아, 그것도 아세요? 그걸 들어보셨어요 벌써? 오, 잘 치셨다. 자, 그럼 질문이 나왔으니까 박 선생님. 자, 질문이 나왔으니까 자 보세요. 조금 전에가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섯 칸이죠 지금 다섯 칸. 그러면 여기 맞은 공, 그래서 흰 공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맞은 공은 어디로 가겠어요? 일로 갈까요? 일로 갈까요? 일로는 안 가죠. 일로 가거든요. 반칸 이동했죠. 그래서 하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셀 때는 이렇게 가고 여기서 셀 때는 하나, 둘, 셋, 네 개를 하고 이쪽에서 이거가 온 걸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 반칸을 세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 착각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1, 2, 3이라고 써 있잖아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인 거예요. 지금 이것의 연장선에 얘가 지금 네 칸에 있는 건데 공이 이렇게 맞으면 일로 가지 일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넷인 거예요. 이런 여기 있으면 다섯 칸 여기 맞고 이렇게 가죠. 여기 있으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반칸. 아, 그걸 내가 누가 세는 걸 그냥 보고 칠 때 막 연세되신 분들이 막 이렇게 세는데 나 도대체 이게 뭐? 이쪽은 한 칸. 왜 그렇게 왜 반칸당 일이 증가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쿠션을 맞고 왔을 때를 생각해서 그렇죠, 그렇죠. 당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은 한번 공을 모든 스포츠는 한번 공을 던지면 던진 방향으로 가고 끝나요. 당구만 되돌아와 부딪혀서. 이래서 다른 스포츠처럼 생각하면 접근하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당구만 유일하게 쿠션에 몇 번씩 부딪히면서 공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그걸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치에 맞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근데 이 연습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 연습을 처음에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큐가 반듯하게 나가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큐를 막 비틀게 되고 안 좋은 버릇이 들어서 수요일날 당구교실에 초급자분들은 아직 이걸 못 배워요. 큐가 제대로 안 나가. 그래서 그분들 근데 벌써 한 3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다음 주쯤에 이걸 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진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치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렇게 기울기를 따져서 아 이거는 6칸 기울기에 배치니까 투팁의 회전에 2분의 1 두께 맞추면 맞아지는 놈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치는 거 하고 이런 계산 없이 이거 어떻게 쳐야 되나?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계산법이에요. 이거. 근데 어렵기 때문에 나한테는 또 기회예요. 왜냐하면 안 배우고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거를 지금 배웠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이 어려운 거를 배우지도 않고 지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백날 쳐도 잘 안 늘어요. 많이 치는 사람들은 있죠. 뭐 사람에 따라 능력의 차이는 있긴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런 내용을 모르고 치는 사람들은 시간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딱 그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에 맞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었네. 근데 투팁 2분의 1 쳤는데 맞았네요. 투팁 2분의 1 정도로 쳤을 때 맞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맞은 놈은 다음 코스가 어디겠어요? 이 정도 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놈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치시면 되는 거예요. 투팁 2분의 1로 다시 한번 쳐보세요. 그거 공부해서 박사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거 맞춰가지고. 제가 이름을 지었으면 그런 촌스러운 이름을 안 지었을 텐데. 너무 어울려요. 그래요? 근데 누가 지었을까? 이게 진짜
저를 꼬신 사기꾼 사업가가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인데. 정확하게 험악한 얼굴 험악한 사람은 사기 못 칠 거예요 아마. 인상 좋은 사람들이 사기 치는 것 같아요. 지금 투팁의 회전에 절반 두께 정도 쳤더니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이걸 연장하면 투팁에 이렇게 하면 일로 왔네요. 일로. 그죠? 그러면 여기 맞으면 여기를 맞으면 지금 여기 맞았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 맞으면 이렇게 가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러면 코너 방향으로 오죠. 거의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을 맞추면 돌아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 일로 보내면 되는 거죠. 이거는 몇 칸 기울기예요? 여섯 칸인 것 같으세요? 자, 이 칸수를 생각할 때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당구대가 당구대의 대각선 기울기가 8칸 기울기인 건 아시죠? 그러면 이 기울기라는 거는 정도예요. 정도. 이 기울어진 정도거든요. 이 정도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니구나. 네, 요거 이 사각형 있죠. 요 직사각형. 이게 당구대의 절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8칸 기울기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그죠? 이거는 뭐지? 8칸보다는 작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7칸이 됐든 그렇게 생각하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부정확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것 같죠?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줄어요. 여기서는 반칸씩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100칸이 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방법은 좀 실수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생각하고 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실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이게 8칸 기울기인데 이거는 뭐 7칸 기울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게 8이니까. 그래서 7이면 뭐예요? 3 더하기 4죠. 3팁에 2분의 1 두께 맞추면 이렇게 보낼 수 있고 여기 간 놈은 여기 맞고 이 방향으로 오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이쪽 어딘가로. 근데 좀 힘있게 쳐야 되겠죠. 멀리 굴려야 될 테니까. 한번 쳐보세요. 3팁이라는 거는 이게 빨간 점이 흰 공이 중심이라면 하나 둘, 셋, 이 정도 돼야 되죠. 이 빨간 점 정도 치셔야 돼요. 맞았네. 약하네요, 이것도. 세게 치기 위해서는 하나 이렇게 치는 것보다 하나 둘 이렇게 이 탄력에 의해서 내미는 게 유리해요. 오, 됐어요. 오, 잘 치셨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좀 배치를 바꿀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내 흰 공하고 빨간 공이 이렇게 수직인 관계였잖아요. 근데 내 공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맞추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여기로 이렇게 보내면 되니까 이 기울기 이거는 이게 8칸인데 이 정도면 한 7칸 또는 6칸이어도 뭐 6칸이나 7칸 사이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치면 되겠어요? 3팁 2분의 1 정도 치면 이 근처로 오겠죠.
그런데 이게 일곱 칸 기울기다라고 했을 때 이것보다 이 기울기가 더해져야 되잖아요. 이 기울기. 그죠? 그러면 한 칸 기울기를 더해줘야 되죠. 그러면 일곱에 하나 더했으니까 얼마예요? 여덟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쳐야 돼요? 여덟이라는 것은 3 더하기 5가 여덟인데 2 더하기 6도 여덟이고 1 더하기 7도 여덟이죠. 근데 3 더하기 5라고 생각하면 회전을 3팁을 쓰게 되면 5를 두께로 쓰면 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부터 좀 어려워지는 건데 3팁을 주고 얘를 8분의 5를 치면 되는데 내 공이 이렇게 있을 때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좀 물리적인 현상의 관점에서 보면 좀 다른데 어떻게 다뤄야 되면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보내서 옆으로 퍼뜨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을 때는 이렇게 보냈고 여기까지 보내는데 이 옆으로 퍼뜨리는 이 각이 옆으로 가는 거냐 뒤로 오는 거냐 생각했을 때 이건 뒤로 오는 쪽에 해당해요. 그리고 내 공이 여기에 있을 때는 힘을 이 방향으로 주고 이렇게 보내는 거지만 힘을 준 방향하고 여기에 있을 때는 힘을 준 방향하고 와야 할 방향이 조금 정반대인 경우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에 있을 땐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여기에 있을 땐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준 방향이 조금 달라져요. 돌아오는 방향과. 그래서 3팁을 주고 8분의 5라는 그 2분의 1보다 두꺼운 두께를 부드럽게 쳐버리면 좀 못 미쳐요. 못 미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쳐야 되겠어요? 좀 세게 쳐줘야 돼요. 3팁을 주고 2분의 1보다 두꺼운 두께를 약간 세게 쳐야 그래야 이 방향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자, 이거 두 번씩 3팁 주고 2분의 1보다 두꺼운 두께를 좀 세게. 오. 회전이 정확하게 안 들어가면 이래요. 회전을 3팁이라는 회전을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그리고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추기 위해서는 이 정도를 겨냥해서 치셔야 돼요. 좀. 바로 맞아버리네. 네, 두껍게 맞았는데 두껍게 맞은 이유가 처음에는 여기를 겨냥해서 칠 때 여기를 쳤어요. 그래서 그래요. 겨냥할 때는 빨간 공까지 보고 겨냥하지만 칠 때는 흰 공만 보고 치셔야 돼요. 네, 잘 치셨어요. 아이고. 회전을 먹지? 여기를 향해서 치셔야 돼요. 여기. 큐를 여기를 향해서 찌르세요. 네. 보세요. 이 정도 겨냥하셨어요? 회전을 주고 정확하게 치려면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허공에다가 이걸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더 내려왔어요. 더 내려왔는데 얘도 더 내려와서 계산은 이게 좀 더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요. 좀 이것도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맞고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기울기는 어느 정도예요? 기울기를 생각할 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죠. 이게 결국 정사각형의 대각선인 거예요. 근데 마침 이렇게 오면 되죠. 정사각형의 대각선 기울기잖아요. 그럼 네 칸 기울기인 거예요. 네 칸? 네 칸 기울기.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니까.
네? 보세요. 그렇게 계산하면 여섯 개인데. 하나, 둘, 셋, 넷.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네 칸 기울기인 거예요. 정사각형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는데 기울기를 빠르게 계산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당구대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 기울기가 이거니까 내가 목표 지점은 여기인데 평행이동하면 이거 정사각형의 대각선 기울기네. 네 칸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세 칸. 이렇게 있으면 뭐 다섯 칸 뭐 이런 식으로 네 칸을 기준으로 빨리빨리 찾으려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숫자로 막 하나, 둘, 셋 이러고 있는 것보다 딱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라는 건 여기 점이 찍혀 있어서 아 이게 네 칸인데 네. 같은 기울기로 들어오면 되는구나. 들어가는 기울기는 이렇게 서 있죠. 이렇게 한 두 칸 정도? 두 칸이 조금 넘기는 하는데 두 칸 정도에 네 칸 더하면 여섯이구나. 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흰 공이 여기에 있지 않아요. 빨간 공과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옆으로 그래도 좀 퍼지는 거였는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힘은 절로, 공은 일로 이런 식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 회전을 줄만큼 다 주고 2분의 1 두께를 맞춘다 하더라도 부드럽게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일로 가야 되는데 계산상으로는. 그죠? 두 칸으로 들어가서 네 칸으로 나와야 되니까 투팁 2분의 1 맞추면 이렇게 와야 된다는 계산이지만 부드럽게 치면 밀려서 일로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빠른 속도로 뭐 세게라기보다 빠른 속도로 쳐서 속도에 아이고 이것도 부드러워가지고 이렇게 내 공이 첫 번째 빨간 공보다 이렇게 아래로 많이 내려와 있으면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세게 치거나 아니면 출발할 때 당점을 조금 하단 당점을 주고 치면 얘의 지금 투팁 2분의 1 부드럽게 쳤을 때 이쪽으로 오는 이유가 뭐냐면 부드럽게 친다는 것은 공이 이렇게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빨간 공에 도착했을 때 공의 회전이 이런 상태로 맞는 거예요. 공의 회전이 이렇게 맞으면 옆으로 갈 텐데 이런 회전으로 맞다 보니까 저쪽으로 가려는 성질 때문에 일로 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발할 때 아래를 주게 되면 공의 회전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바닥에서 굴러가면서 이렇게 서요.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도착했을 때 이렇게 회전을 가지고 맞으면 옆으로 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세게 치지 않으려면 출발할 때 당점을 조금 아래를 주고 확 내리는 게 아니라 회전도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아래를 주고 부드럽게 치면 되는데 이건 더 어려운 방법이에요. 이렇게 치면 부드럽게 칠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적당한 속도로 쳐야 돼서 조금 어려운 방법이긴 해요. 한 번은 세게, 한 번은 하단 당점 조금 써서 세게도 한번 쳐보고 하단 당점으로 한번 쳐보고.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 회전이 약하고 당점을 위로 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치는 순간에 당점을 좀 내려서 치셨나 봐요. 아 그랬어요? 예. 네. 자 그런데 하단 당점이라는 거는 좀 변화가 심해요. 네? 그래서 가장 공을 안정적으로 보내는 방법은 하단보다는 상단이고 세게 치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치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하단 당점이란 건 꼭 필요할 때 아니면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세게 치는 게 쉽고 이 상황에선 그리고 하단 당점으로 치는 게 좀 어렵고 고급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3시 방향하고 9시 방향보다 아래쪽 4시거나 8시거나 그러면 하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6시 포함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론적인 건 이제 거의 대충 다 됐는데, 이제 실전으로 아무, 지금 여기 이렇게 그림 없는 것 중에서